예, 이제 넷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권 조금 살피고 오늘 강의 끝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그 지역권은 거죠. 지역권은 여러분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지역권도 꼭한 문제 정도 이상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해서 출제가 되는데. 요 지역권에서는 뭘까요? 시험 문제처럼 지역권의 취득과 두 번째 지역권의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과 그다음에 세 번째 요 지역권의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그다음에 네 번째, 지역권의 어떻게 위기 뭐 이런 거 이거 말고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쟁점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권은 이렇게 통로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용하는 토지를 용역지라 그러고. 이용당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러는데, 그지? 갑 토지를 만약 을이 이렇게 통로로 쓴다고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을 지역권자다. 이용당한 사람은 지역권 설정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로 지역권은 어떤 사람이 설정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용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용역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다음에 뭐 임차인 이런 사람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역권은 어디에 등기하냐면은 승역지 을구에 등기하고 승역지 을구 상란에다 등기하고 어디에 요역지에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 이걸 지역권 여러분 등기법에서 지역권 취지 등기 취지 등기는 누가 하느냐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냐면 요역지 해당구 상란에 표시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등기구는 세 파트로 되어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요왜 해당구라 하냐면 소유자가 했을 때는 갑구에 이렇게 표시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했을 때는 을구에 이렇게 지역권 취득했습니다. 하는 걸 달아놓는다, 표시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역권 취득에서는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역권은 몇번 등기하냐면 두 번. 승역지는 당사자 신청, 그죠? 당사자 신청으로 등기하고 요역지에 표시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렇게 두번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성과 수반성이 나타나는데 부정성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상권자가 만약에 이렇게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럼 지상권 옆에다가 이렇게 지역권 요렇게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하는 걸 달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 요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상권이 소멸하면 요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소멸한다 하는 게이 부정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부소는 요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소멸하고 수반성은 수리수리 마수리 이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요 지상권 옆에 지역권 붙여놨습니다. 자, 지상권에 지역권 취득했으면 지상권자가 지역권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상권이 이전하면은 여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하는 게 부정성과 수반성이. 그럼 이런 부정성과 수반성은 또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그죠? 그 갑과 을은 친구다 말이죠. 그래서 을이야, 너 토지에 지역권 설정하자 하니까 갑이 야, 너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해주고 그너 토지를 다른 사람이 팔아버리거나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정성과 수반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두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고, 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로 해야 된다.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요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요 역지가 공유일 때, 요 역지가 공유일 경우, 요 역지가 공유일 경우인데, 자, 요 역지가, 자, 요 역지가 요 을병정인데,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했습니까? 전체에 미친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공유자 1인이 취득. 취득은 공유자 몇인이 취득? 1인이 만약에 요 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 취득했다. 그러면 병정도 당연히 지역권, 을이 취득한 지역권을 병과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득은 몇인이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취득의 효력을 미치고. 자, 근데 을병정, 전원의 이름으로 만약에 지역권을 취득했는데, 자, 두 사람이 소멸해도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있으면 지역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소멸은 전원이 소멸해야 지역권 소멸한다 하는 거. 자, 취득은 몇인? 1인. 소멸은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그죠? 다시 합니다. 취득 몇인? 1인. 소멸 전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취득쇼. 완성은 몇인? 1인. 소멸은, 취득쇼의 중단. 취득쇼의 중단은, 자, 유리는 쉽게, 불리는 어렵게입니다. 자, 유리는, 취득하는 거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취득하는 거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자, 취득은, 유리는 쉽게, 불리는 어렵게, 중단. 취득쇼 못하게 하는 거는 중단이잖아요. 취득쇼, 이거는 뭐, 전원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멸시효. 소멸하면은, 지역권 소멸하면 불리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유리는 쉽게, 불리는 어렵게. 이건 소멸, 지역권 소멸하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경우는 나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저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몇인? 1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 공유일 경우 유리는 쉽게, 유리는 뭐 쉽게, 불리는 어렵게,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몇인? 1인. 소멸은 전원. 소멸하면 불리해지잖아요. 그치? 소멸은 전원. 그럼 취득시효 완성은 완성되는 거는 유리입니까? 불리입니까? 유리죠. 1인. 중단은 전원. 소멸 완성은 소멸하는 거는 불리해지는 거죠. 저는 중단은 1인.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죠? 요거 잘 출제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죠? 그 이 소멸시효는 가만히 두는 거. 등기해놓고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두는 거. 가만히 두는데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하는 거. 그럼 이 표현된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눈에 보여 인공적 시설을 했어. 인공적 시설과 함께 눈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죠? 남논을 그냥 밟고 다니더니 길처럼 생겼다. 지역권 취득시효 못합니다. 무슨 시효를, 무슨적 시설을 해서 시멘트로 포장하거나 안 가면 길처럼 나무를 심어가지고 몇 년 통로로 써야? 20년. 그래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눈에 보여야. 자, 인공적 시설을 하더라도 지하에 묻혀있는 인수지역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 하는 거. 그런 경우는 취득시효 할 수 없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인데,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자, 승역지 소유자가 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의무를 부담하려면 귀찮다. 그래서 요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요걸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위기. 위기가 있으면 무슨 동이 발생하고? 혼동이 발생하면서, 지역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지역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수 지역권인데,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요,
요 역지는 반드시 전부 요 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쓰는 거 이걸 지역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은 요 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씁니다. 그래서 요 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X입니다. 위한 나왔을 때는 요역지를 가리킨다. 반드시 전부를 위한 지역권이라야 되고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 자, 위한 나오면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X, X. 왜? 위한 나오면 요역지를 가리킨다.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라야 된다? 전부. 그럼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지만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게 이렇게 지역권인데, 자, 그 다음, 성역지를 사람이 이용하는 걸 인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지역권과 인역권의 공통점은 성역지를 사용하는데, 요 역지가 있으면 지역권, 요 역지가 없고, 성역지를 사람이 이용하면 인역권인데, 우리 민법은 인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죠? 우리 민법은 인역권 대신에 특수지역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종의 인역권. 마을주민이, 됐습니까?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약초를 채취하거나 타인의 산을, 약초를 채취하거나, 방목하거나, 토사를 채취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 이걸 인역권인데, 이걸 특수지역권이라고 한다 하는 거. 특수지역권은 민법에 규정이 있다. 근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자, 이거 같이 나오는 게 뭐를 가지고 잘 냈냐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고 관습법상 인정하는 권리다 하는 거. 근데 특수지역권은 민법에 규정이 있고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 하는 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76페이지 문제 보는데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했습니다.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됐습니까? 자 지역권은 몇 번 등기합니까? 2번 그래서 요역지 옆에 지역권 붙어있죠.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5. 그 다음에 공의자 1인은 다른 공의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다. 있습니다.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의자 1인은 자유롭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죠? 아, 자, 공유자 1인, 죄송합니다.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뭐 설정할 수 없다. 자,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자,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요거. 그죠? 승역지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없다. 맞다. 그지? 맞다. 그래서 요거는 취득이라는 말을 쓰고 요거는 설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일 때 됐습니까? 공유일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설정이라는 말 핵심입니다.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죠? 왜냐하면 지분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공유자 1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권에는 이렇게 통로로 쓰지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는 이 지역권자, 요역지 권리자는 반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OX, X. 그죠?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의 편익을 위한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있고 아까 2번은 요거는 취득, 공유자 1위는 취득. 그죠? 설정은 성역지에 공유, 성역지가 공유일 때 설정은 전원의 동의 없이는 공유자 1인이 마음대로 설정해 줄 수 없다 하는 거 맞습니까? 취득은 1인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지만 설정은 성역지가 공유일 때 설정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설정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뭐한다?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반성 붙어있죠.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여기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하는 거.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가 이전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이죠. 아까 취득은 유리, 취득은 매디니,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그래서 취득은 유리는 쉽게, 분리는 어렵게, 그죠? 그럼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은, 점유로 인한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 자, 취득시효입니다. 취득기간이 아니고 취득시효의 중단. 취득시효의 중단은 유리입니까? 분리입니까? 분리죠. 취득시효의 중단은 분리잖아요. 그죠? 분리는 뭐, 전원, 모든 공유자의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어느 토지의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통행이 편히 걸린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성역지 간의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요역지 소유자는 성역지 소유자에게 지역권 사용으로 입은 손해는 뭐 보상해야 된다 하는 거 판례입니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요역지가 공유일 때 요역지가 을병정 공유일 때 취득은 매딘 1인 소멸은 전원. 그래서 취득은 1인이라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요 아까 2번 그죠? 1번의 2번 설정은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자 1인이 마음대로 설정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번 등기하기 때문에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 여기 붙어있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주에 그 요런 전세권 끝나면서 담보물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이제부터는 뭐 추위가 조금 그죠 전에보다는 덜해졌죠. 덜해지고 이제 거의 영상으로 기온도 올라가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죠 공공호에 조금 이제 슬슬 이제 매진하셔야 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뭐 1, 2월까지는 놀았다 관계없습니다. 근데 3월 달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1, 2월도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다가 3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1, 2월 아예 맹땅 쉬고 3월부터 열심히 한다면 그럼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그 탄력을 붙여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